4차 산업시대를 이끄는 데이터 과학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시작된 키스티 과학 데이터 교육센터. 2018년 3월 신설 이후 다양한 목표 설정과 함께 해마다 발전의 영역을 넓히며 대한민국 데이터 생태계의 중심 기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학 데이터 스쿨은 중앙대, 제주대, KT, 경상남도 소방청 등 1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키스티 인프라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슈퍼컴퓨팅, 인공지능 등 미래 핵심 기술 교육과 찾아가는 데이터, 인공지능 캠프 개최를 통해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키스티 과학데이터 교육센터는 데이터 이용 교육 및 HPC 활용 교육에 통합 슈퍼컴퓨터 5호기를 이용한 전문 교육 과정을 개발 운영하며 지역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데이터 및 HPC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시대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AI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비대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함은 물론 수준별 교육 체계 구축, 키스티 내부 강사 육성 과정을 수립함으로써 시대를 앞서 나가는 데이터 전문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키스티 과학데이터 교육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4차 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과학기술 빅데이터 분석과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취업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상기후, 생태환경, 천문 등의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교육을 수행하고 실무 훈련 과정을 통해 실제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빅데이터 분석가를 양성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에 대한 수요 공급의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어디 학원에서 배웠다라는 것보다 아 키스티에서 배웠습니다라는 그 단어 하나가 줄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일단 엄청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딥러닝이라는 과목을 진행 중인데요. 최근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 인공지능, 특히 심층 신경망을 어떻게 설계하고 이것을 실제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실습 및 이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이들로부터 숨겨진 정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키스티 과학데이터 교육센터는 키스티가 보유한 데이터, 인프라, 최첨단 과학기술을 국가와 국민께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중심의 교육에서 나아가 보다 많은 국민이 데이터 교육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연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청소년을 위한 캠프 및 찾아가는 데이터 AI 캠프와 함께 전국 10개 대학과의 MOU, 5개 IT 분야 산업체 및 공공기관 연계를 수행하여 미래 핵심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데이터 기술을 이용한 지역 발전에 앞장서는 키스티 과학 데이터 교육센터 시대의 변화에 맞춰 데이터 교육 과정을 선도하기 위해 인텔, 엔비디아, KT와 같은 국내외 IT 전문 산업체들과의 협업은 물론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활용한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키스티 과학데이터 교육센터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고 인재들이 더 큰 세상 속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인재의 가치를 높이는 데이터 전문 교육 키스티 과학데이터 교육센터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혁신하며 4차 산업시대 데이터 생태계를 이끌고 살아있는 데이터 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